예, 광명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테니스 엘보 치료에 있어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그렇지만 이러한 체외 충격파 치료가 항상 모든 환자에 다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.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이론적으로는 병변이 있는 부위에 충격을 가해서 어떤 생물학적 변화가 다시 발생을 해서 근육이나 힘줄의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인데 여러 번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차례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체외 충격파 치료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.